네, 그럼 지금부터는 베트남 하노이의 미국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분위기상 회담 장소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 근처인 메트로폴 호텔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 의전팀의 김창선 부장이 자주 드나들었던 곳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숙소와 가까워서 경호가 쉽다는 장점이 있고 호텔 뒤에는 유럽식 정원이 있어서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이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 현재 취재진의 설명입니다. 자, 이 호텔 앞에도 저희 취재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 회담장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는데 이 메트로폴 호텔이 유력하다면서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메트로폴 호텔에서는 미국 실무진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모습이었는데요. 이곳 호텔 뒤에 있는 유럽식 정원에서는 미국 정상이 함께 산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실무진이 식당 내부를 둘러봅니다. 호텔 내 정원에선 일일이 촬영까지 하면서 미국 정상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분이면 둘러볼 정도로 규모가 작아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의 1분 산책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 내부도 단장이 한창입니다. 회담장 내부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관계자들이 마이크와 카메라 설치 등을 논의합니다. 정원 레스토랑은 28일 완전히 문을 닫는 만큼 28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쯤 하노이에 도착을 할까요? 네, 베트남 외교부는 내일 현지 시간 8시 30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하면 밤 10시 30분,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인 에어포스1을 타고 하노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레 베트남 국가주석과 총리를 만난 뒤 오후부터 미국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상이 채택할 하노이 선언문 실무 협상도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후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가 하노이 시내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포착했는데 오늘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와 따로 공식 일정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 조율이 끝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